시청자 여러분, 저 여기 아산시 박경기 시장님하고 외암마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건물입니다. 건재고태 앞에 와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외암마을 흠뻑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어젯밤에 와서 하룻밤 잤는데 네. 아 진짜 편해요. 좋죠. 예, 저는 침대가 아니라서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네. 아침에 진짜 개운했어요. 네. 좋은 공기 속에서 주무시니까 예. 그렇죠. 예, 마을이 기운이 좋은가 봐요. 예. 우리 회설사님 잠깐 모셨습니다. 예, 건재고택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대한민국에 애암민속마을 같은 곳이 8군데가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으뜸은 아산 애암민속마을이 되겠습니다. 아, 그 중에서 또 으뜸은 누가나 그냥 회설사님 뭐 주장이지. 아닙니다. 그 아산 애암마을만 있는 수로를 활용했다는 이런 아하, 예. 건축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저 건재고택은 어떤? 건재고택은 대한민국의 정원 백선 이렇게 구등을 했던 마을이에요. 집이에요. 아 구등이에요? 네. 어. 그래서 정원이 참 아름다운 고택으로 유명합니다. 예, 우리 저 전국의 시장 군수 지자체 단체장 중에. 인문학 전공자는 거의 없죠. 그렇죠. 유일하신 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전공이 이 우리 쪽이 아니고 예. 저 그리스 로마 쪽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쪽을 전공하셨는데 네, 우리 역사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다 통하는 거죠? 네, 그럼요. 인문학적으로 지금 아산시를 재구조화하고 있는 네. 예, 그런 우리 박경계 시장님하고 이 유서 깊은 조선시대부터 쭉 그대로 내려온 외암마을에서 아산시 투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원 잡아서 함께 하셨는데.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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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맞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요 네. 마이크 잠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예. 네. 외암마을은 전국에 있는 8개 민속마을 중에 아직도 모든 분들이 직접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조선시대 커뮤니티가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매우 드물고 희귀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보여주는 마을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체험형 마을이고요. 아하. 오시면 시간 여행자가 되신 듯한 느낌으로 아하. 여기서 조선시대 당시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곳은 없습니다. 야, 그런데 시장님 다 좋은데 이제 많이 오세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 방을 못 잡아서 아우성이던데요. 무작정 오라고만 하시면 어떡해요? 네, 지금 주무실 수 있는 곳이 좀 적어서 예.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예. 마을 내에서는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네. 인근에 그 지금 여행자를 위한 특별한 숙소가 좀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기 단체 숙박을 할 수 있는 뜨락이라는 곳도 있어요. 예. 네, 그것도 이용하실 수 있고 네.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저 들어가서요. 네. 예.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가시죠. 예. 여기가 저 정원이 그렇게 좋다고요? 네.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해설사님? 일단은 오른쪽에 네. 연못이 있고요. 예. 지금은 불이 좀 빠져있어서 아쉽긴 한데요. 연못이 그 태릉문양이라는 분도 있고 태릉문양이라는 분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고택하고 네. 정원이 너무 잘 어울리고 있어요. 아하. 특히나 그 추사 예. 선장의 선판이 걸려 있거든요. 저건가요? 예, 예. 무량수각이라고 있어요. 아하, 예. 그런 것도 같이 예, 관광하면서. 저게 건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건재장도 있고요. 건재장. 왼쪽에 아래 위쪽에 이제 무량수각이나 좀 잘 안 보이는 아래쪽. 아 저기. 예, 예. 아하, 아. 무량. 무량.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예. 너무 멋지죠. 예. 이게 한국의 전통 소나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아주 좋다. 굽이굽이 쳐서 올라가고 예. 있죠. 예. 야. 저기 이제 저 차 마시는 차담하는 정자도 있고. 네. 야, 정말 멋있네요. 이 정자에 들어오면 네. 이제 그늘 속에서 예. 건강을 마음 맞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고택하고 참 잘 어울리죠. 시장님 저 정자 우선 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예, 그러시죠. 예, 예. 이 소나무도 멋지죠. 아, 그러네요. 예. 예. 이 소나무는 쭉 늘어지는 그, 게 응? 우리 한국인들의 그 강인한 예. 정신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돌 틈에서도 촉박한 곳에서도 예. 가지를 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보면 아하. 정말 그 대단합니다. 예. 아, 이렇게 해서 차담하게 돼 있구나. 지금 네네. 올라가는 건 조금 그러네요. 네네. 아, 비가 들이치고 네. 그래가지고. 네. 야, 여기 앉아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온 친구랑
이 차담 나누면 기가 막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예. 또 차를 또 마실 수 그래요?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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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재고택을 네. 잘 살려 나가려고 그래요. 잘 활용이 안 됐는데 네. 예, 이게 지금 아산시 소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매입해서 네. 공공의 목적으로 좀 쓰려고 하고요. 네. 모든 축제 때 이 공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예암민속마을 야행 때도 네. 여기서 또 서당도 열어서 또 그런 활용을 했고 예. 여기 차담도 나누고 여기를 말하자면 저는 우리 아산시의 영빈관 성격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 좋은 풍광을 누리면서 네. 애국의 자매 도시라든지 또 예빈들이 오셨을 때 네. 한국 문화도 느끼고 또 아산에 소중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좀 알리는 차원에서 그래요, 이 건재고택을 좀 잘 살려나가려고 합니다. 그 뭐 하해 마을은 뭐 몇백 년간 우리한테는 정말 이 좋은 곳이지만 그 저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번 갔다 옴으로써 세계적으로 알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예. 여왕은 어떤 경우도 신발을 벗으시는 법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마루에 올라가면서 구두를 벗고 올라가셔서 그것도 화제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이 영빈관 말씀하시니까 그런 그 아주 저명한 사람들이 가끔 와서 묵는 것만으로도 그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산은 이순신 장군이 어린 시절을 보낸 시절이 곳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외암마을과도 분명히 인연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연양차? 연향. 연꽃에다가 녹차를 넣어서 숙성시켜서 이제 운영하시는 장면. 저 이거 한 번 딱 먹어본 적 있어요. 한 20여 년 전에 네. 그 해남에 미황사라는 곳이 있어요. 네, 네. 달마산 미황사. 거기 그 주지 스님이 좀 특별한 차를 그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거 해 주셨어. 네, 미황사 금강스님이에요. 예, 예, 예. 그래요. 금강스님한테 제가 차 한 잔, 연향차 한 잔 얻어 마셨어요. 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또 차게 만들어 놓으셨네? 이제 여름이고, 하절이기 때문에, 이 연향차에 이제 얼음을 띄워서 드시면은. 야, 기가 막히네. 해갈이 되고. 이 맛을 어떻게 전해드리는 유튜브 없을까? 있어요. 뭐 3D, 4D, 5D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네. 불가능하고. 아 좋네 정말. 네. 네. 이 차의 향기가 뇌수를 통과해서 이 온몸에 있는 얼굴에 있는 뭐 귀라든가 코라든가 이 모든 그 통로로 쭉 퍼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유 향기 정말 강력한데. 자 이제 또 다른 것도 한번 예, 예, 요거 저 요게 보면 우리 전통 다식으로 만든 거죠. 네. 송화가루 노란 예, 거. 아, 네, 여기 송화가루. 야, 노란 게 송화입니까? 네, 네. 송화를 드셔 보셨어요? 아유. 네, 어릴 때 많이 먹어 봤죠. 예, 송화가루. 예, 송화가루를 또 많이 드시면 이거 배탈이 납니다. 그래서 아유, 조금만 드셔야 되고요. 예, 송화가루도 있고 요거는 깨 같아요. 흑임자. 흑임자. 네. 요거는 녹차. 이거는 녹차를 넣어서 만든 거고. 근데 이 연양차 만드는 게 무지 어렵대요. 해가 나면은 이제 활짝 피거든요. 촛불이지. 그래서 예. 피기 전에 이렇게 예. 몽우리가 졌을 때 따서 고를 싹을 잘라서 예, 예, 예. 꽃이 이렇게 필 때. 그때 제가 그 스님한테 듣기는 네. 그 새벽마다 그 연밭 다니면서 그렇죠. 채 피기 전에 다 큰 거 예. 그놈 보이면은 고무보트 저어 갖고 가서 딴 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채취해서 맞아요. 이거를 이제 예. 숙성시키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연꽃을 따서 그 안에다 녹차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차라는 것은 모든 밖에 있는 향을 이렇게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연꽃에 넣으면은 연꽃에 있는 향을 이제 이렇게 녹차가 다 흡수하죠. 예. 그래서 숙성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녹차를 우린 게 지금 이 연양차.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우선 얼마 없대요. 얼마 없고 그래서 가격을 따질 수가 없대. 네. 좋은 사람들한테만 준대. 아니 저 시장님 네. 그 어디서 이런 저 보물 같은 친구를 저 아산시 특보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예. 이미 익히 교류를 했었죠. 네. 재주가 많으신 분이고 또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정에도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 이 박경계 시장님이 문화 예술적으로 이 아산이라는 곳을, 아산은 뭐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그런데 이 아산을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완전히 좀 이 재구조하겠다. 네. 이런 꿈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취임하면서 네. 문체 부흥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 문체 부흥. 예. 문화예술 부흥과 네. 스포츠 부흥이죠. 아하.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네. 아,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했고 네. 네. 우리 장원재 특보님도 제가 네. 체육 분야를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네, 충남 아산 FC가 있습니다. 아, 맞아. 예. 지난번에 우리 했었죠. 예, 우리 예, 아산의 예. 구단인데요. 이 구단을 활성화시켜서 시민 구단으로 좀 거듭나게 하려고 예, 장원재 그 특별 보좌관을 제가 모셨고 예. 예. 또 스포츠에 관심도 많고 또 축구 해설도 했었잖아요. 네. 그 축구에 대한 안목이 있어서 우리 시민 구단을 예, 지금 저한테 지금 많은 조언을 주고 있어요. 예, 앞으로도 예.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인도 아닌데 기술위원회 위원했나? 위원장했나? 기술위원을 했습니다. 기술위원을 하셨죠? 네, 네 축구협회. 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을 했습니다. 전무후무. 선수 아닌 다음에는 네. 전무후무. 예. 예, 특히 다른 행정은 할 수 있지만 기술위원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장원재가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 시장님. 네. 그 이런 그 문화 체육 그 문체 그 부흥 이건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문체부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박병훈 장관이 박보균 문체부 네. 장관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저 관심도 많고 네. 그 그렇던데 네. 우리 아산시하고 문체부하고 뭐 손잡고 하는 그런 아.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 많이 있습니다. 네. 충효애 사업이라고 해서 아하. 이미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선양하는 큰 사업을 문체부에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성우 이순신 축제도 국가의 대표 축제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아하. 예. 지난번에 62회 축제를 했는데 네네. 정말 대대적으로 네.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고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좀 발돋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체부에 많은 도움과 성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이번 우리 아산시 지자체 투어는 제가 문체부 쪽에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보시면 우리 문체부 장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문화예술 부분에서 저희의 도전이 아마 가장 역동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아산시를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네. 도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도시 브랜드를 완전히 바꾸면서 네. 이제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것은 아산 전역을 365일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야심차게 도시 브랜드를 바꿨는데 네. 그 도시 브랜드를 바꾸고 나서 다양한 축제들을 아트밸리 아산의 이름으로 네. 새롭게 다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아산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오페라 갈라 콘서트도 했고요. 아하. 또 신년음악회도 하고. 그거 음악회가 가능한 음악시설 같은 게 다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예. 원래 예술의 단등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산시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대체 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에 예, 차이력 홀이 있는데 네. 1700석 규모가 아하. 됩니다. 예. 그곳하고 이제 저희가 협력을 해서 네. 우리 네. 예술의 전당이 지어질 때까지 함께 예술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제가 협약을 해서 네. 이끌어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창의적 발상으로 모든 걸 뚫고 나가고 있어요. 네. 우리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신종호에서도 또 지난번에 신종호 백인백색 아트밸리 아트 페스티벌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전국 미술 전시회죠. 그것도 우리 시립 미술관이 없었지만 저는 그곳에 산재한 아름다운 카페들 네. 그곳을 갤러리로 다 전환을 해서 하하. 예,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최초로 카페를 전체 갤러리로 바꾼 다음에 전시회를 한 첫 예. 번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야심차게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그 브랜드를 걸고
다양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도시 브랜드가 네. 대한민국 전체마다 다 도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아트밸리 아산은 저 1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브랜드 예, 예. 만들어서 만든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1년 만에 10위에 올라갔어요. 예, 예. 오, 대단하시네. 예. 저희는 이제 40위권에 항상 있었거든요. 40위권, 50위권 있었는데 네. 예, 저희가 단박에 저희가 10위권으로 올라오는 아주 기염을 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자체 다니고 특히 여러 지방 지역 축제를 많이 다니고 보면 당 그때 볼 때는 정말 재밌는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그런데요. 하루 종일 촬영하고 오면은 집에 가면은 아주 저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운이 별로 안 남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몇 번 다니다 보면 다 아 그때 거기서 봤던 게 여기서도 있고 막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지역 축제나 그런 지역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좀 잠깐 멈춤을 만들어주고 여운을 좀 남겨주고 뭔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네. 축제의 성공 요소는 정체성과 차별성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제가 과거에 이제 연구원장을 할 때 네. 오랫동안 또 전국의 축제도 평가하고 외국의 축제도 평가하고 해서 문화예술과 축제에 대해서는 또 남다른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아산의 축제가 어떻게 성공한다라는 그런 방향을 제가 잘 알고 있고 예. 차별성에 중점을 둬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이순신 축제도 예.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도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해안의 많은 도시들이 그렇죠. 예. 다양한 이순신 관련되는 축제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저는 어느 도시에서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이제 여운이 남고 차별화된 거죠. 우리 고 박사님도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난중일기 읽으셨습니까? 그럼요. 예. 여러 번 읽으셨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는 전공 때문에 읽은 거예요. 난중일기하고 징비록하고는 예. 제 전공이 그래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징비록과 난중일기는 정말 그 우리 임진왜란을 네. 들여다보기에 너무 좋은 거고 또 예. 충무공 이순신의 예, 정말 인간됨과 장군으로서의 리더십 그렇죠. 예. 이런 모든 총체적인 예, 그 장군의 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난중일기에 보면 그 그러니까 전승의 영웅인데 예. 그냥 전쟁 신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인간적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예. 저는 오랫동안 이순신 연구를 해갖고 예.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이순신 리더십 특강을 다녔어요. 예. 군, 경찰 뭐 이런 등등 다니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순신 장을 너무 존경하고 이순신 장께서 4월 28일 예. 태어나셨잖아요. 네, 네. 저도 영광스럽게 생일이 4월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예. 이순신 장군을 선양하는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이순신 장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 제 초등학교 뒷동산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묘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이순신 장군 하면 현충사를 떠올리죠. 그곳에 사당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순신 장군의 묘소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근데 그곳에 묘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묘소는 장군 묘소가 아니에요. 장군님의 셋째 아드님인 이면공의 묘소예요. 정작 장군은 지금 은봉면 어라산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영면에 계세요. 네. 그래서 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뒷동산이었기 때문에 늘 거기 이제 놀러 가기도 그렇구나. 하고 즐기던 곳이고 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저희 회장을 하면서 충무 유년대장도 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충남에 그는 그러면 초등학교는 유년대장, 고등학교는 학도옥단장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보호하사 네네. 아산시장이 되셨네. 네네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 선양해달라고. 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하면 예. 어린 시절부터 접촉하게 할까. 저처럼 예. 어려서부터 이순신 장군을 영접을 하게 되면 예. 그분을 이제 숭상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난중일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읽게 할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박사님은 공부를 위해서 배웠지만 네. 우리 청소년이 잘 안 읽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묘안을 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난중일기 사생대의 난중일기 글짓기 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참가 조건이 뭐냐? 난중일기 읽은 사람만 읽은 오세요. 사람만 알아. 그리고 난중일기 책을 갖고 오는 사람만 오세요. 아하. 그러니까 난중일기 책을 들고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읽고 오게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몇 명의 응모 숫자도 428명씩. 그런데 사실 예. 많은 분들이 요새 젊은 친구들이 아아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지. 네. 네. 나 그건 알아. 아아는 아트밸리 아산입니다.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는 아산의 이순신입니다. 아아 아이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우리 장 박사님. 네. 다 좋은데 문체 부흥 우리 박경기 시장이 예, 시작한 문체 부흥. 네. 이거.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죠. 다른 데서 안 하는 걸 하니까요. 아, 딴 데서 안 하는 걸. 네. 우선 그거는 제가 인정. 네. 그다음에. 그리고 아산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삼성 공장과 현대 공장을 보유한 젊은 도시입니다. 아, 두 공장이 한 도시에 있는 게 아산이 유일합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아마 아산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젊고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도시인 반면에 네. 또 한쪽으로는 이순신 장군의 본가도 있고 또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탄생한 곳이고 또 현대에 와서도 이어령 복거일 이런 위대한 그 문인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 아, 복거일 선생도 이곳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요즘도 그 건강하신지 궁금하네. 복거일 예. 선생님 요새 이제 암 투병 중이신데 글쎄, 네, 네 그래도, 계속 이제 그 상태로 유지하고 투병을 잘하시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이 배출한 축구인으로는 이학종 감독이라는 분이 계신데 박지성 김민재 스승. 그러니까 아산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뿌리를 예전부터 길러내는 역사적인 고장이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 아산이 굉장히 빠르게 커가고 있대요. 이렇게 네. 경제 지표를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경기 아산 시장이 꿈꾸는 아산. 네, 보통 단체장들은 투자 유치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주로 초점을 맞추시는데 아주 특별하게 이 문체붕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한 아산의 미래, 네, 박경기가 생각하는 아산의 미래는 어떤 겁니까? 네, 우리 아산은 그 도농 복합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11개 읍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독특한 곳이에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 도시거든요. 지자체 중에서 중국 수출액 1위입니다. 또 무역 수지 1위입니다. 그 얘기는 첨단 산업 도시로서 이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한 13년째 지금 예, 우리 아산이 수출액 1위인데요. 네, 거기에 13년째. 이제 예,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게 예,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반도체. 네.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산은 앞으로도 이제 국내 1위를 넘어서 글로벌 첨단 산업 도시로 더 뻗어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농촌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데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개발이 덜 돼 있는 서부권역, 네. 북부권역 등등을 개발을 해서 지금 온양원도심과 동부권에 비해서 조금 낙후된 부분을 지금 개발을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아산은 앞으로도 물류의 거점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당진 천안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네. 올해 개통이 되고 또 지금 서부 내륙 고속도로와 서해 복선 전철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네. 광역 교통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산이 지금 사통팔달의 그런 교통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많이 오려고 하는 아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산이 아주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부터 제가 1년 동안 6조 이상의 투자 유치를 지금 이끌어냈고요. 그래요. 네. 예. 한
3만 명 정도의 지금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산은 최첨단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산업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됐습니다. 네. 작년에도 유럽에 가봤더니 유럽의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이제 중국 시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걸 잘 아시죠. 네.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곳에 대한 이제 점점 대부분 이제 철수하거나 네. 다른 대체지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산이 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중국이 그동안은 이제 시장인 동시에 그쪽에 공장을 두는 전략으로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공장까지 진출해서 큰 시장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네. 이제는 전략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공장은 중국 아닌 다른 곳으로 빼고 아하. 시장은 유지하자라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대체 지역으로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하. 예. 대한민국이면서도 또 중국과 아주 교류하기 편한 여건이 중부권이죠. 거기에서 이제 아산이 지금 지정학적인 최고의 메리트를 아하. 누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처럼 혼잡 비용도 적으면서 또 전국 어디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네. 아산이 굉장히 좋은 요건이고요.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이제는 저 중국의 대체 네. 공장 부지를 찾고 아하, 있고 그 예. 차원에서 저는 이 아산이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 그래서 김태현 지사님하고 저는 전략이 중부권을 넘어서 세계 글로벌 도시로 지금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 네. 기업 전용 공단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도 요청을 해서 한 1,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네. 국비도 받고 또 도비 시비 합쳐서 외국 기업들이 오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10월에는 지사님하고 저하고 아마 지자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직접 유럽 시장을 가서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투자 유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예. 아산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중국의 대체지로서 아산이 존재한다는 것. 또 그리고 이미 많은 외국 기업들이 아산을 선택해서 입주해서 삼성과의 네, 시너지를 네.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잘 알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외국의 그 이 CEO들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한두 사람하고 얘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투자 적지를 생각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그 지경학적인 입지 이런 걸 다 보지만 이 사람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기가 쾌적하냐. 그다음에 문화적인 그 뭐 이런 저 인프라들이 좀 갖춰져 있냐. 아니 다만 몇 달을 살더라도 좀 그런 데서 그 그냥 일벌레처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이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아주 정말 역시 고 박사님은 좀 해안이 있으십니다. 바로 제가 작년에 가서도 느낀 게 네. 우리 기업들하고 완전히 다른 게 유럽 기업들은 단지 지정학적으로 네. 유리하고 뭐 다른 기업과의 시너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아, 그 정시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걸 묻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곳에서 터잡아 살게 되면 문화예술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문화예술에 굉장히 향유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찾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한 욕구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브랜드를 바꾸면서 아산을 문화예술 도시로 중점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게 이 국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정말 스마트한 정주 환경, 그다음에 고품격 문화예술을 또 즐길 수 있는 환경,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도시개발도 제가 이번에 이제 당정 은봉 지역에 108만 평의 신도시를 만듭니다. 108만 평. 보통 서울 인근에 신도시는 네. 많았는데 예. 지방에는 이제 최초의 그 신도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신도시가 엄청난 규모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신도시는 이 역대 지금 LH에서 개발한 어떤 신도시보다도 최고의 기술과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이 스마트 도시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이 애국에 이런 이 첨단 기업들이 입주할 때 그 임원들, 임직원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정주환경 정말 아산이 최고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예.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좀 개발을 하려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저는 국내적으로도 신선한 충격을 줄 것 같고 예. 또 외국인들한테도 좀 최고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아트밸리가 더 궁금해지는데 네. 오늘 잠깐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아트밸리라는 것은 아산시 전체를 통칭해서 예. 아트밸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전체를 이제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이런 문화예술 사업을 하려면 한 군데 집중적인 또 예.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트밸리 아산의 플랫폼은 신정호 아트밸리입니다. 신정호? 네. 아, 호수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신정호는 정말 예,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고요. 네. 예, 그곳에 이미 야외 음악당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이제 갖가지 축제를 펼치면서 네. 다른 곳에서 이제 흩어져서 하던 것들을 되도록이면 신정호 아트밸리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해서 그곳이 말하자면 문화예술의 플랫폼이 되도록. 예. 그래서 신종호 아트밸리라고 명명을 한 거고요. 또 그곳은 이미 충남 제1호로 네. 지방 정원이 조성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년에 다 내년까지 지방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네. 저는 여기에 끝이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 정원을 조성하고 나면 더 규모를 키우고 가꿔서 예, 국가정원 3호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국가정원이 2호는 울산에 있는 태화. 예, 울산 태화가 국가정원 2호고요. 아, 2호예요. 1호는 어디예요? 순천. 아, 순천. 습지공원이, 아, 순천만. 예, 순천만 습지공원이 국가정원 1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남에 하나, 호남에 하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중부권, 수도권에는 국가정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신정호를 예, 신정호를 국가정원 3호로 만들려고 야심차게 알겠어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밀어드려야 되겠네. 네. 그러면 그야말로 최고의 또 관광도시가 될 텐데 예. 더 저 요리 유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다른 예. 곳은 정원하면 그대로 이제 가드닝, 이 가든, 그 소소한 꽃과 또 화분과 나무들을 다 오래지게 만드는 공원보다는 더 섬세한 그 정원이죠. 근데 그런데 그 정원들이 태화강이나 또 순천만의 순천만. 경우 대부분 그 자연 정원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 자체죠. 그런데 네. 우리 아산은 다릅니다. 어허. 우리 아산은 신정호라는 아름다운 이 수변 공원에 수변 이 공원의 바로 옆에 정원을 만들고 아하, 예.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문화예술 융합형 국가정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예는 또 국내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예. 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정원을 만들겠다. 순천만과 그 컨셉도 역시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순천만과 태화강은 좀 다르죠. 네, 예. 다릅니다. 이 신정호가 국가정원이 된다면. 네, 그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기 내주신 거 다 먹고 가야지. 네. 예. 예, 신정호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저 신정호 공원에 나왔는데요. 시장님,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예, 아, 너무 멋있네. 이곳이 바로 예. 그 아트밸리 아산의 예.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정호 아트밸리입니다. 저게 당장 야외 음악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기 저 여기가 그러니까 관중석이 되겠네요? 예, 예. 축제 공간이고요. 예. 우리 아산은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이제 야외 음악당을 통해서 이곳이 예,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네. 이 플랫폼으로 이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산입니다. 남산 네. 아래에 자리 잡고 예. 신정호는 바로 저 길 건너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저 호수가 있고 네. 저 신정호 끝이 어디 아산만으로 연결됩니까? 아닙니다. 아산만은 이제 한참 내려가야 되고요. 예. 여기는 이제 지금 육지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쪽에는 저 클라이밍 하는 예, 인공 클라이밍 하는 벽이 서 있고 암벽입니다. 아, 저기도 이제 전국 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이제 상당히 규모 있게 해놨어요. 예예. 예,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곳이 좋은 점이 네. 보시는 것처럼 예. 저기 이제 분수대가 있습니다. 아, 음악 예. 분수대인데요. 네. 지금 방송을 위해서 음악을 예. 잠깐 껐는데 음악 잠깐 꺼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멋진 곳입니다. 예. 아, 그 여기에 이제 평소에도 이제 시민들에게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실 수가 있고 이곳에서 대부분의 큰 축제들을 다 하게 됩니다. 올해 이제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 5일 동안 예. 예, 5 days. 아. 그래서 우리가 해피 홀릭 5 days라는 아. 슬로건으로 딱 여름 휴가철에 예, 예. 5일 동안 행복에 빠져 보시라는 뜻에서 네. 5일간 썸머 페스티벌을 합니다. 아, 여기서요? 예, 네. 여기서 하는데 네. 3일 동안은 락 페스티벌을 합니다. 아~ 경북권 최대의 락 페스티벌을 할 거고요. 이 밤에 하면 기가 막히겠네. 그렇죠. 예. 저녁에 합니다. 예. 저녁에 락 페스티벌을 네. 10시까지 예, 3일 동안 할 거고요. 그럼 여기는 뭐 이를테면 맥주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치맥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글쎄. 예, 그럴 것 같은데. 워낙 넓으니까. 아, 예. 예. 락 페스티벌 하면서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잔디 깔고 앉아서 예. 치맥도 하실 수가 있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이틀은 별빛 음악제를 합니다. 별빛 음악제. 예, 별빛 음악제. 그래서 정말 별이 빛나는 밤에 예, 예. 정말 발라드도 듣고 아하. 다양한 음악도 듣고 예. 이런 공연을 할 거고요. 네. 그 마지막 날에는 예. 15일 날에는 여러분 그 뮤지컬 요새 최고로 유행하는 거 뭔지 아시죠? 영웅입니다. 영웅. 예, 안중근 의사의 안중근 의사 영웅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뮤지컬 영웅 갈라 콘서트를 합니다. 아, 여기에 갈라 콘서트를 예, 영웅에 마지막. 5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영웅. 그게 아산시의 그 광복절, 건국절 기념 예, 그렇습니다. 갈라 콘서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광복절 기념으로 해서 우리 독립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네.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그런 그 문화예술 행사를 여기는 합니다. 뭐 표 받고 자시고 할 공간도 공간이 안 되네요. 그냥 누구든지 오면 다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예. 이렇게 개방돼서 하는데요. 네. 락 페스티벌은 워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훌륭한 그 뮤지션이 다 오기 때문에 표 사야 돼요. 예, 표를 사야 됩니다. 미리 예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는 이제 예. 일정 구간 이제 구획을 해서 3일 동안 락 페스티벌은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아하, 근데 예. 굉장히 저렴하게 해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다른 곳에 네. 한 뭐 5분의 1 가격 아하, 이렇게 합니다. 한 그래. 1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만 특별하게 1일 2만 원씩 합니다. 아, 2만 원이면 예. 뭐 그냥 공짜네. 예, 예. 거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 동상에 있어서 예. 매년 4월 28일 네. 날 이순신 장군 탄신일에는 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군데에서 친수식을 합니다. 예. 이순신 장군 겨우 내내 예, 묵은 때를 씻겨드리는 네. 친수식을 하는데요. 올해도 이곳에서 제가 친수식을 직접 했고 광화문에서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 네. 광화문 동상 앞에. 예,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을 예, 오세훈 시장님과 예. 제가 직접 올해도 친수식을 했고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우리 아산에도 우뚝 서 계시지만 예.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럼요? 수호신으로서 예. 광화문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한 30년 전에 베를린을 네. 우연히 갔어요. 네. 그 막 방벽 무너질 때 네, 네. 우연히 갔는데 그때 베를린은 저는 이제 정치학을 하니까 네. 아무래도 분단과 통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갔어요. 네. 근데 그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남아요. 아하. 뭐가 남냐 하면은 러브 퍼레이드만 남아. 아하, 그게 네. 그 일전에 그 팍 그 페스티벌이거든요. 네, 일주일 내내 하는 거. 가보셨어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락 페스티벌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저 기억에서 희미해져도 이 락 페스티벌이 주는 감동은 오랫동안 남을 거예요. 맞습니다. 야, 이거 제대로 잘 해 나가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이 락 페스티벌도 제 예. 국내에서 최고의 락 페스티벌은 인천 펜타포토 락 페스티벌이거든요. 예. 거기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제휴해서 네, 네. 많은 부분을 배우면서 락 페스티벌을 지금 예. 벤치마킹에서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예. 예, 우리 아산이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 여기서 이제 문화예술 장르들을 다 선보일 거예요. 락 페스티벌뿐이 아닙니다. 가을에는요. 예. 여기서 또 3일 동안 재즈 페스티벌을 합니다. 재즈 페스티벌. 예, 10월달에 재즈 페스티벌 하는데 이거는
우리 자라섬이라고 아시죠? 예, 그래요. 가평에. 예, 예.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이제 국내 예. 최고의 페스티벌이고 그래요, 예, 예.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이제 발돋움했는데 네. 저희가 자라섬과 직접 제휴해서 제휴해서 그래서 자라섬의 무대에서는 그런 해외 뮤지션이 바로 우리도 옵니다. 네. 그래서 어허. 교차로 여기 와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예, 아트밸리 아산 재즈 페스티벌 위드 자라섬 이렇게 갑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라섬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네. 동시에 예, 지금 많은 넘치는 이런 관객들을 그래. 자라섬과 아산이 예, 포용하도록 이런 지금 아주 예.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평 아미고 기행하면서 자라섬 한 바퀴 쭉 둘러봤잖아요. 그 자라섬이에요. 그 네. 자라섬의 그 재즈 페스티벌을 우리 아산에서 손잡고 네. 아산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가평이 서울에서 1시간 또 1시간 반 사이 거리라서 그렇게 멀진 않지만 네, 네. 그러나 남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죠. 가시기에는 힘들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산은 그런 점에서 그런 다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중예술의 허브가 될 만한 여러 가지 네. 조건을 갖추고 있네. 예. 수도권에 이제 그 이제 예, 관람객들은 그쪽으로 가고 예, 지금 영호남이라든지 예, 중부권의 그 관객들은 네. 아, 우리 아산으로 근데 시장님이 참 잘하시는 게 예. 재즈 페스티벌 하면 최고의 재즈 페스티벌인 자라섬하고 손잡고 하고 예, 락 페스티벌은 인천하고 손잡고 그렇죠. 하고 이게 서로 막 서로 이 배타적인 경쟁이 아니라 예. 함께 같이 살자 네네. 이런 상생적인 협력을 통해서 함께 커져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철학이 예. 모든 공직자한테도 지금 당부하는 게 예. 최고가 되려면 최고와 손잡아라. 하하. 그래서 국내 장르별로 예. 최고들을 모셔다가 우리 예술을 그대로 최고 수준으로 점핑을 하는 그래서 고성TV랑 손잡고 지금 하시는 거구나. 역시 또 유튜브 방송은 고성국 방송을 또 이렇게 함께 네. 했습니다. 시장님 제가 우리... 선택을 잘한 거죠? 그럼요, 그럼요. 시장님 우리 저 호수 좀 보러 갈까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걸음이 엄청 빠르시네요. 아, 제가 지금 최대한 천천히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 PD가 뒷걸음질 하면서 촬영하는 선수인데 조금 힘들어하네. 제가 어려서부터 네. 이 걷는 데 단련이 돼 있어갖고요. 중학교 때 저는 40리를 걸어 다녔어요. 어이구. 왕복 40리. 이제 8km가 됐거든요. 그래요. 제 네. 중학교가. 근데 왕복 16km를 걸어 다녔어요. 하하. 매일. 에, 요즘 지금 학생들한테 요구하긴 좀 어렵죠? 그러네. 그 어린 나이에 40리 길이면 예. 한 1시간 반, 2시간? 거의 2시간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하루에 4시간을 걸은 거죠, 말하자면. 네. 그 박경기의 힘은 그때 길러진 다리입니다. 예, 예. 우리 직원들이 제가 걸음이 워낙 빠르고 민첩해갖고 예. 우리 간부들이 아주 따라오는데 아주 힘들어 합니다, 항상. 우리 저 학교들이 대부분 언덕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들 이제 언덕길 지각 안 하느라고 네. 끝에 가서 또 뛰죠. 그러면서 다 체력 단련이 된 거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호수가 너무 좋아요. 예. 호수 주변이 너무 좋아서. 이게 오래된 자연 호수예요? 아니면 인공? 네, 인공 호수죠. 인공 호수. 예. 예. 1926년 예. 그때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수지가 예. 둘레가 이제 계곡 속에 있어갖고 예. 경차가 심하잖아요. 아. 그래서 접근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쪽 남산에서 내려온 이곳이 능선으로 돼 있어서 아주 지금 여유 공간이 많은 거예요. 하하, 그렇구나. 이런 구조 있는 데가 참 드물죠. 그러네. 네. 예, 예. 그래서 이 공간을 지금 이제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공호수면 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게 물에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여기는 또 그런 면에서. 근데 아주 전체 순환 데크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5km 정도 되는데, 예. 저는 여기 토요일 날 또 매주 토요일 날 예. 5km를 같이 힘들어 걷습니다. 아, 걸어요? 네, 직접 제가.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겠어. 시장님 따라다니시려면. 아이고, 여기 물놀이 한다고 애들이 많이 네. 나와 있네. 해수욕장에 이제 본격 네. 개장이 돼가지고. 한강하고는 예. 전혀 또 다른 느낌을 볼 겁니다. 여기는 그냥 뭐 호수 옆에. 물놀이장이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국내에서 그렇죠. 아주 또, 예. 또 유일한 환경입니다. 야, 벌써 이렇게. 네. 여기 보통 이제 한 2,500명 정도 수용 가능하고요. 어제 이제 개장하자마자. 야, 시장님, 이거 1,500명이 넘었어요. 신기하네.
여기 입장객하고 네. 이용 인원하는 네. 거가 다 이렇게 나오네. 네네네. 네, 네. 어? 애들이 물놀이 가자 그러면 무조건 일로 오겠네. 네네네. 네, 네. 네, 아산에는 이렇게 정말 멋진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아주 멋진 카페들이고 네. 이런 저 음식점들이네. 네. 그래서 그중에 100개를 선정해가지고 예. 아트밸리의 임시 갤러리가 되는 거죠. 행사 기간 그래요? 동안은. 그래서 멋진 카페를 혹시 이제 가보신다면 거기에 아트밸리 임시로 이제 갤러리로 썼다는 그 표지판, 동판 같은 걸 다 붙여놨습니다. 메토 갤러리. 아하.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카페였다가. 저기 갤러리 카페군요 전부. 그렇죠. 이제 미술관으로 순간적으로 변신하는 거죠. 카페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하. 그 카페의 벽이나 또 전시 공간 이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뭐 그림도 걸고 뭐 조각품도 설치하고 또 야외에다가 이제 조각물을 갖다가 놓기도 하고. 근데 여기 신정호잖아요. 네. 나 아직 호수를 못 봤어. 지금 이제 어디 있는 거야? 신정호가. 지금 이제 왼쪽으로 드디어 이제 신정호 호수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시장님. 네. 야, 연꽃밭이 진짜 멋있네. 네, 네. 우리 아까 저기 예, 윤향 저기 연향차 마셨잖아요. 그거 요런 봉우리 따서 한대요. 그렇죠. 요거 하나 따는 거. 요거 하나 따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 그 연잎에 그 그다음에 꽃봉우리에 스며 있는 연꽃 향이 그대로 은은하게 배어 있었죠. 아, 좋네. 아까 차 드신 게 저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봉우리 따서 이렇게 꽃받침까지 다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가정원을 조성할 때 네. 이 구역까지 다 포함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야외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주변에 이제 지방정원이 조성되고 국가정원이 되려면 10만 평 이상이 돼야 돼요. 아, 굉장히 넓구나. 예, 넓어야 돼서 거기서 우리 차 타고 한참 왔는데. 예, 예. 예. 이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10만 평 이상으로 해서 예, 국가정원에 이제 도전하려고 합니다. 어허. 자, 이제 신정호의 네. 예, 전체 전경이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그러네. 네. 야. 드디어 보십니다. 네. 가만뒀던 신정호. 아, 네. 이걸 꼭꼭 숨겨 놓으셨다가 마침내 네. 공개를 하셨네. 네. 예. 나중에는 저희가 호수에 예. 나룻배를 띄워서 네. 이 곳곳을 다니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아하. 지금 여기에만 연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 건너편도 연밭인데? 예예. 예. 그쪽에도 연밭이 있고 예. 또 저쪽 지금 보이시죠? 아, 이게 연밭이네. 한 절반 정도고요. 아하. 동편, 서편 이제 연꽃밭이 굉장히 큽니다. 예. 네, 여기는 이제 안에 이렇게 호수 밖에 연꽃 단지를 만든 거고 여기는 이제 호수 안에 예. 자생적으로 이렇게 자생적인 만드신 거네, 겁니다. 저거는. 그리고 뒤에 보시는 거 예. 지금 보트도 저기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저 앞에 지금 버드나무 단지가 있잖아요. 아, 예. 정말 국내 최고의 예, 버드나무 군락지입니다. 그럼 아까 물놀이장이 저 버드나무 곧 뒤편에 한참 있죠. 그 물놀이장은 지금 저 끝머리 초입이고요. 네, 네. 초입의 동편이고 여기는 아하. 지금 한 3분의 1선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한 3분의 2선이 그럼 되고요. 그럼 저 멀리 보이는 도시가 어디예요? 우리 지금 아산입니다. 예, 저희가 강축동입니다. 아하. 예, 온양 시내고요. 아산 시내구나. 예, 오산 시내구나. 예. 그 아산만은 아산. 여기서 이제 한 15km 정도 또 나가야 되고요. 근데 여기 저 왜가리들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물고기들이 많나 봐요? 예, 물고기도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예. 여기는 지금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물고기가 네. 여기 지금 어종이 너무 풍부하고 많아서 아하, 예. 이걸 지금 개체수를 어떻게 조정하는가 아하. 이게 지금 고민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수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고성범 본부장한테 맡기면 쉽게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완전 어부거든요. 아, 네, 네.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고기가 많은 곳인데 그래서 시민들은 언제 하루 지금 낚시점 할 수 있게 허용을 아하, 해달라 예, 예. 이렇게 이제 그 말씀도 하는데 아니 그 저기 생미끼 쓰지 말고 네. 이렇게 좀 미끼 제한을 해서 루어나 요새 그런 인조 미끼들 많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딱 기간 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예. 이제 주변에 지금 낚시를 하려면 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기 아하, 때문에 그렇구나. 예. 굉장히 지금 이게 네, 물이 굉장히 건강해요 있어서. 보니까 네네. 예 이게 뭐 거의 그 쓰레기 같은 건 거의 네네. 안 보이고 네네. 이게 다 말풀들이고 이렇거든요. 그 저기 지금 버드나무 군락지를 예. 제가 이제 저쪽 산책로에서 산책로가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산책로에서 버드나무 군락지 안으로 어허. 들어가는 수상 데크를 지금 만들려고 구상 중입니다. 아, 예 호수 그러면 안쪽으로? 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네. 호수 내에 이렇게 큰 규모의 버드나무 군락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태도 학습할 겸 그 버드나무 군락지 안에 생태로를 만들고 아하. 그곳에서 또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거고요. 예. 저 버드나무 군락지 앞쪽으로는 네. 이 워낙 이 지금 호수가 크다 보니까 아하. 한 바퀴 돌리면 이거 5km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정도에서 이쪽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게끔 다리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아. 출렁다리는 아니고요. 예. 아니 그 기왕 만드실 거 출렁다리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 아산은 누구도 하지 않는 것만 합니다. 어떤 거예요? 네, 누구도 하지 않는 것만 하고요. 출렁다리는 이미 이제 유행이 지나간 그렇지, 거고요. 그렇지. 여기저기서 지났지. 예, 네. 저희는 아주 그 아트 경관교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술적인 거에다가 네. 예, 생태 경관적인 거 해서 아하. 너무 높지 않으면서 여기 자연 친화적이면서 예, 중간에는 예. 예, 그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예, 제가 이제 아주 색다른 구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 그 다리 말씀하시니까 어디에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는 곳에 네. 그 다리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오더라고요. 예. 그 다리가 한 몇백 년 됐는데 목조 다리인데 네. 2층으로 돼 있어. 네, 네. 그게 벼룩시장이에요. 예, 예. 아, 그 루체는 지금도 그 다리가 기억나거든요. 예, 예. 여기도 뭔가 좀 아산만의 그런 이 아트가 이렇게 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네. 다리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예, 예. 진짜 기대가 돼요. 문화예술적인 그 네. 융합형으로 가려고 하고요. 네. 저는 뭐 유럽 구석구석을 배낭여행을 예.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예. 유럽에는 2층형으로 만들어서 벼룩시장도 하고 예. 또 예술공간으로도 쓰고 맞아요. 뭐 예, 또 통행로는 따로 예, 해주고 피렌체에 가도 그렇고 또 베네치아 가도 그렇고 예. 굉장히 그 다리 하나만으로도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죠. 그래요. 예. 아마 제가 만드는 신정호 이 아트 경관 다리가 예. 만들어지면 네. 아마 또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 우리 시장님 구상이 많으시네. 네네. 예? 이게 다 저 인문적 상상력 같아요. 네네네. 무조건 저는 상상하라. 그리고 구현한다 이겁니다. 예. 상상하고 예. 구현하는 게 예, 제 방침입니다. 네. 제가 저 한 40년 정치평론만 했잖아요. 네. 그 제가 평론가의 등급을 제 나름대로 매기고 있어요. 네. 상상력 없는 자들은 되게 상투적이잖아. 네네. 그 제일 아래급이야. 네네. D등급. 네. 이게 모든 상상력이 발동돼 정치적 상상력 맞습니다. 예, 야, 여기 우리 박경계 시장님의 그 평생에 걸친 그 쌓여진 네. 그 인문적 예. 그 통찰력이 이게 인문적 상상력으로 발휘되면서 아산 시를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지금 네. 만들겠다는 예. 그렇죠. 네, 네, 저는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산에서 실현하려고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반나절 길 떠나는 사람은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만 3년, 4년 길을 가는 사람은 그만큼 준비를 해야죠. 네. 아. 내공을 다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 박사. 뭐 이런 저것도 책에, 내공에서 나옵니다. 네, 이런저런 책에 다 나와 있는 자문제 말에 이제 우리 장 박사 말이에요. 그냥 탁 단추 누르면 뭐가 술술술술 나와요. 네, 네.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없는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또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또 대한민국에서 없는 유일한 걸 만들어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논이 보이시죠? 논이네. 예. 여기는 이제 호수로 들어오기 위한 그런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논인데요. 네. 저는 이 공간을 생태농업단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8.5 헥타르를 생태농업단지로 만든 다음에 네. 지난 6월에 이곳에서 100년 전 농사를 선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100년 전 농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지금 써레지를 하고요. 써레지를 하고 직접 손모내기를 했습니다. 손모내기를? 예, 그리고 일체 동력을 쓰지 않는 예, 탄소제로 탄소제로 농사법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흰옷을 입고 와서 이곳에서 이 논들이 지금 그때 심은 겁니다. 제가 직접 써레지를 하고 그때 모내기 해갖고? 예예 모내기하고 심었던 겁니다. 하하. 여기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와서 함께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의 가치를, 소중함을 직접 체험해서 느껴보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하.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나라 못 보는 그런 게 광경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예, 오사TV가 다 왔었습니다. 아하.
그럼 이게 전부 저 유기농 농법으로 하시겠네요. 예예, 완전 유기농으로 여기에는 일체의 농약도 없고 일체의 동력도 없는 탄소제로 완전 친화적인 그런 농사법입니다. 아, 그럼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농사 지으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렁이를 넣어갖고 이제 친환경이죠. 예, 우렁이 농법. 연꽃단지가 아까 서편 동편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가 훨씬 더 크죠. 여기가 동편이네. 예, 동편입니다. 여기도 이제 저기 정자에 앉으셔서 오랫동안 이제 머물면서 이제 지금 연꽃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야, 여기 아산에 이런 곳이 있었네. 네, 너무 멋지죠. 예. 아산에서 꼭 보셔야 될 곳을 10분의 1도 안 보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촬영을 좀 더 할까요? 아니, 저희 뭐 공세리 성당도 있고 네. 지중해 마을도 있고 지중해 마을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 오신 김에 저기 이순신 장군 묘소 가서 참배도 좀 하셔야 되고 예. 네. 저기 우리 저 시장님 뒷산? 네네. 그렇죠. 네. 네. 갈 데가 많은데 뭐 여러 군데 지금 안 가신 겁니다. 예. 예. 여기가 꽃이 좀 더 일찍 폈네요. 이쪽보다 예. 다 시차가 있는데 너무 멋지죠? 그러네요. 예, 예. 예. 꽃이 아주 곧게 곧게 다 뻗었네요. 아하. 예. 저 연밥 저거 먹어봤어요? 예, 먹어봤습니다. 연밥 저거 맛있어요? 네. 아, 나는 어디 가나 이런 좋은 풍광을 보면서도 먹는 생각을 할까? 아, 그거는 인간 본연의 그 욕구입니다. 여기 가면 이제 늦게 개화가 되는군요. 여기 이제 봉오리가 이제 맺혀 있고. 일부러 저 이게 종이 다른 게 아니고. 저게 심기를 좀 이렇게 시차를 두고 심은 예, 아닌가? 뭔가 지금 요거 좀 저 꽃을 내내 보게 예, 예. 할 수 있도록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정자에 잠깐 걸터앉죠. 뭐. 네네.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국가 정원이 되면 저는 전 국민이 오셔서 네. 정말 신정호를 즐기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흙두루미가 네. 있네요. 네. 아 이거 좋네. 네. 이게 전체 한 바퀴 돌 수 있는 데크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야말로 진짜 산책 겸해서 네. 예, 지금 한 바퀴 도는 이거 그런 제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울산에 네. 박맹우 시장하고 네. 또 정갑윤 네. 의원하고 그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네, 네. 엄청 어렵대요. 예, 예. 이게 거기 대숲이 유명하죠. 네, 대숲. 네, 네. 네. 심리 대숲. 이게 중앙 정부가 결단을 해야만이 되는 거라. 맞습니다.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는데 뭐 몇 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와서 비로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국가정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네. 10년 이상 걸렸다 그러던데. 네네. 저도 그런 목표 갖고 있고요. 저도 네. 지금 2030년까지 예, 정말 불굴의 의지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시작한 사람이 아니면 끝을 못 낸대요. 맞습니다. 박맹우 시장이 12년 울산 광역시장 하면서 그걸 이뤄냈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박경희 시장님 이제 1년이시잖아.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차니까 앞으로 11년 해야 이게 국가정원이 될 텐데. 그건 뭐 시민들이. 아 정말 좋네. 네. 우선 이 호수라는 조심해라. 게 네. 네, 호수라는 게 그 인간들에게는 예. 정말 마음에 그렇죠. 평화를 예. 가져다 줄 수 있는 곳 같아요. 예. 인자는 요산이요. 그래요. 지자는 요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이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산과 물을 다, 즉 자연을 아 즐길 줄 알고 보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우리 아까 그 지혜와 어짐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까 락페스티벌 하는 곳은 산자락이고 그렇죠. 여기서 조금 내려와서 지금 물입니다. 신정호라는 물을 네.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느꼈어요. 예. 그 30분 만에. 네. 그게 바로 야. 제가 이제 국가정원 1호 2호하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국가정원을 이제 국가정원 관련되는 예.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저는 문화예술융합형 아하. 산과 물의 조화형으로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는 전부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런 컨셉이라면 대한민국에 전혀 없다. 그렇지, 그렇지. 두 가지를 다 연결하고 산수를 연결하고 또 정원과 또 문화예술을 이렇게 결합한다는 것은 네. 굉장히 독창적인 컨셉이고 이게 미래의 국가정원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아, 예. 그분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우리 박경계 시장 발걸음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이제야 한 명씩 나타나시네. 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알차게 아산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장원재 박사. 네, 오늘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시지 않습니까? 네. 아아아아아이아아입니다. 뭐야 그게? 아트밸리 아산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아트밸리 이순신
아트밸리 아산. 아산은 이순신, 아산은 아트밸리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암호가 드네요. 그러면 맞죠. 자, 시장님. 시장님 마무리 말씀 좀. 네, 고종국 TV 시청자 여러분. 이제 고종국 TV가 이렇게 아주 지금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부터 문화예술까지 또 이렇게 생태 관광까지 이런 전 분야의 그 스케치를 하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가 나아가야 되는 새로운 또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자체들의 그 눈물 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자연을 키우고자 하는 우리 아트밸리 아산의 노력을 눈여겨봐주시고 저희는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요소로 다양한 분야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10년 내에 우리 아산이 전국 최고 가는 생태 자연 도시 또 그리고 문화예술 도시로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전 국민들께서 우리 아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올라면 서울역에서 몇 분 걸려요? 서울역에서 35분, 수소 SRT도 35분, 생각보다 매우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서울로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실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35분, 그럼 어디 내리는 거예요? 천안 아산역에 내립니다. 천안 아산역? 네. 그 저기 온양온천 호텔 있는 거기. 천안 아산역. 천안 아산역 SRT KTX 아산역. KTX. 네. 거기서 아산역. 거기서 택시 타면 온양온천 뭐 아산 시내 까지 만 원이면 옵니다. 천안 아산역에서 여기 신정호까지는. 여기는 택시 타고 한 20분, 10분, 15분? 네, 얼마? 15분에서 20분 네. 정도 이렇게 걸릴 겁니다. 택시비 한 만 원 내외 밖에는 안 그러면 됩니다. 서울역에서 1시간이면 여기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역에서 여기 1시간. 네네. 그런데 네. 투자해 볼 만하죠. 서울역에서 시간이 좀 넉넉하다 싶으신 분은 네. 지하철 타시면은 지공 거사 분들은 무료로 아산까지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천안 아산역으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온양온천역. 아산, 1호선 아산역. 아 1호선 네. 아산역으로. 그건 온양온천역으로 바로 옵니다. 아 그러니까 온양온천역으로 바로 올 거 아니야. 네. 지하철을 타면. 그래서 네. 신정호 한 바퀴 쭉 도시고 땀이 나시면 온천 한번 쭉 하시고 네. 옛날 임금님 하시던 데서 피로 싹 푸시고. 네. 종합적인 종합 선물 같은 모든 걸 아산 오시면 하실 수 있어요. 예. 오늘 제가 완전 저 체력 시험 당했어요. 우리 박경기 시장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발걸음이 워낙 빠르셔가지고 제가 지금 완전히 땀으로 젖었는데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지방이 정말 처절하게 지방시대, 지방절벽, 인구절벽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 현장을 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저희 고정우 TV가 역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산시에서 인문적 상상력으로 완전히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산시장 박경기 시장 그리고 아산시 박경기 시장의 체육특보예요. 네. 우리 장원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